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마시는 일 와우 와우 우유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만나니 정말로 반가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큰 실수가 뭐냐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 나이가 많이 들자 죽은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하여 요압 장군과 만산을 불러 음모를 꾸미고 있었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바세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어. 알고 있어? 어서 당신은 다윗 왕을 찾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도록 하시오. 어서! 바세바는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을 찾아갔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바세바,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요? 왕이시여! 저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약속했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앞으로 솔로몬이야.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하여 요압 장군과 만삼을 불러 음모를 꾸미고 있나이다. 무엇이 아도니아가?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나단 선지자님, 어찌 된 겁니까? 다윗 왕이시, 아도니아가 벌써 요압과 많은 장군들을 불러 이미 왕으로 임대를 하여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로 외치고 있나이다. 무엇이? 아니 그들이 내 허락도 없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단 선지자 잘 들으시오. 자,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야 하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솔로몬이. 그러니 나단 선지자는 어서 솔로몬을 데리고 기원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으시오.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며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오. 알았소. 알았습니다. 어서 가시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으로 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며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때 아도니아는 요압 장군과 많은 사람과 함께 축제를 벌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나야. 이제서야 내가 왕이 되었어. 요압 장군, 염려하지 마시오. 앞으로 당신 나를 잘 보호하도록 하시오.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잔치를 벌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절사람 성이 환해지면서 거기서 피리 소리와 장구 소리 많은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시끄럽단 말이야? 여봐라! 너는 어서
예루살렘 성에 가. 예루살렘 성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여라. 좋은 일이 있는가 보구나. 아도니아의 심부름을 받은 한 부하는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 모습으로 깜짝 놀랐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이거 어찌 된 거야?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바로 그 부하가 들어왔답니다. 어찌되었느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 좋은 소식이라도 가져왔느냐? 어서 말해봐. 아도니아 왕이시. 무슨 일이야? 솔로몬이 왕이 되었나이다. 뭐라고? 아니 그게 사실이냐? 옆에 있던 바로 그 유압장과 다른 장군도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냐고?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니? 바로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 갈래. 나 가야 되겠어. 나도 가야 되겠어. 나도 가야 되겠어. 어찌되면 좋지. 어찌되면 좋아. 이러다가는 나도 죽게 되겠는데. 아도니아는 벌벌 떨기 시작하였어요. 내가 죽을 거야. 반란죄로. 안 되겠어. 아도니아는 바로 제단으로 가 그 제단에 있는 소불을 붙잡고 벌벌 떨기 시작하였어요. 바로 그때 솔로몬이 그 앞을 지나게 되었다. 솔로몬 왕이시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염려하지 마시오. 형님, 제가 형님을 어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고마워요. 결국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은혜로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솔로몬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되었답니다.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이후 다윗 왕의 처보로 있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말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 왕의 죽임을 당하게 되어 요압 장군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반란을 꾀한 책임을 물어 그만 그는 죽게 되고 말았답니다. 그때서야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 그는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좋은 왕이 되었대요. 어린 여러분 재밌게 잘 보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솔로몬이든 다 싫어하세요.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한 여자를 더 사랑하고 그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까지 했답니다. 어린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나요? 생각감? 컴퓨터? 아니면은 여러분이 또한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어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해서 드려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도